초보자를 위한 월급쟁이 연금투자법칙 장덕진 증 연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노후자금 규모는 현재 5060세대가 자녀를 지원하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일 것 같습니다. 주거 비용의 증가, 취업난 등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젊은 세대가 과거처럼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 학자금 등을 지원하면서도 은퇴 자금은 본인이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젊어서부터 체계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아야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요? 2018년 KB 골든 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184만 원, 여가 등을 즐기기 위한 적정 생활비는 월 263만 원입니다. 2023년 KB 골든 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 원으로 2018년보다 106만 원 증가했습니다. 2020 보통 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서 은퇴 가구 평균 생활비는 월 32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퇴직 가구 중 8.2%만이 충분한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생활비는 월 308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KB 골든 라이프 보고서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는 절대 시간 연장을 의미하므로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전 가구의 노후 생활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자 은퇴 후 가구의 노후 생활 만족도 및 애로사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은퇴 후 가구는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49.6%를 기록했습니다. 은퇴 전 가구의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률 38.9%와 비교해 10.7%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늘어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활동 기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은퇴 전 가구가 희망하는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였으나 실제 은퇴 나이는 55세로 10년이 빨라졌으며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예상보다 짧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준비 기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노후 경제적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한 가구가 52.5%였고 경제적 준비를 시작한 경우도 평균 45세에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 은퇴 나이와 10년 차이에 불과해 충분한 준비 기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연금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냈는데 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노후 생활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 보유에 따라 그 차이가 뚜렷했는데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노후 생활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국 가구는 노후의 적정 생활비로 월 평균 369만 원을 예상하나 이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212만 원으로 적정 생활비의 57.6% 수준이었습니다. 노후 생활비 조달 수단으로 가장 많이 꼽은 방법은 국민연금이 86.8%, 개인연금 58.7%, 금융소득 55.9%, 퇴직연금 54.1%, 사학, 군인, 공무원연금 49.1%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택연금 23.2%와 부동산 임대소득 35.1%는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꼽은 경우가 적었습니다. 조사 대상 가구 3분의 1은 정부나 가족 지원, 노후 생활 조달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나 정부 지원형 소일거리 등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월 212만 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이 38.5%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외 사학, 군인, 공무원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합한 연금으로 65.6%를 조달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을 통한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